이야, 이런 일이 있네요. 이거 완전히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. 그쵸? 문 하나로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들어가다 만난다. 아, 근데 저 혹시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? 네. 아, 근데 오늘 같은 만남 또 한 번 있었어요. 케이크점에서요. 물론 그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진 못했지만 내가 들어가고 자영 씨는 바로 나갔으니까요. 생각 안 나요? 네, 생각이 나요. 아, 쇼핑하러 왔어요? 아니요, 외근이요. 시장 조사 나왔었거든요. 아, 예. 전 쇼핑할 게 좀 있어서요. 그럼 회사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? 생각 중이에요. 바로 퇴근할까? 아이, 그럼 당연히 바로 퇴근이죠. 아, 저 그 시간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?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는데. 무슨... 저거 어때요? 이거요? 아님 이거? 어떤 색 양복을 입으세요? 감색, 짙은 회색, 뭐 때에 따라서는 좀 특별한 색 양복을 입기도 해요. 양복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냥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요. 하나만 골라요? 아니요, 한 세 개쯤? 잘 골라줘요. 패턴 디자이너 실력 발휘해서. 고맙습니다. 네? 댕기도 골라주시고 전혀 거절도 안 해주셨어요. 거절당할까봐 좀 겁먹었었거든요. 거절당하면 무안하잖아요. 제가 좀 추궁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맛은 어때요? 좋아요. 다행이에요. 우린... 네. 우린 할머님이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신 줄 알았어요. 병원에 계실 때요.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많이 마음이 쓰였는데 너무 웃겼어요. 아니에요. 맞아요. 우리 할머니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신 거 틀림없어요. 물론 재산이 없진 않지만 당신이 가진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시라는 거 보셨잖아요. 그리고 외로운 분이시라는 것도 아시는 바고요. 제대로 보신 거예요. 그래도 사전 지식 아무것도 없이 댁에 갔다가 너무 무안했어요. 아, 불쾌하진 않았고요. 뭐 속은 것 같은 기분이라든가 놀림당하는 기분 같은 거 없었냐고요. 워낙 소탈하셔서 놀라긴 했지만 놀림당한 기분까지는 아니었어요. 다른 식구들도요? 할머님이나 남동생, 여동생은요? 네. 다행이에요. 우리 할머니 자영 씨네 식구들하고 마치 몇십 년 전에 헤어진 형제들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요? 슬픔이 크셨겠어요. 그 점에선 제가 선배니까 제 경험을 얘기해도 된다면 내가 해볼게요. 네. 전 제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해봤어요.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질질 짜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심했어요.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. 그래서 전 잘 안 울어요. 자영 씨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수고하셨어요? 네, 예, 들어가십시오. 남 부장이 집에도 전화를 했어. 잘 전했다고. 이거예요? 이불 색깔이 짙으면 칙칙한데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깨끗하더라. 들여놓으려다가 너 좀 보여주고 들여놓으려고 놔뒀어. 너 볼래? 됐어요. 수고하셨어요.
무슨 그런 인사를 하니. 당연히 할 일이고 한 것도 없는데. 예단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잖아요. 내 마음은 더 잘하고 싶었는데 네가 간단히 하라고 해서 제대로 못했어. 충분해요. 그래도 내 마음은 좀 서운해.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싶었는데 내가 민주애미 노릇할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되겠어. 더 바라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아버지 재혼하신 거 참 잘하셨다는 생각했어요. 저 혼자 있는 것보다 어머니나 선주가 같이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했고요. 저 한참 사춘기 때 어머니한테 못 대고 그랬잖아요. 저 때문에 집 나가신 적도 있고. 아버지 부인도 민주 엄마도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닌데 그걸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던가 봐.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이해까진 못해요. 난 어머니처럼 나이 든 사장님을 거역할 힘이 없어서 제치로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요. 이미 선주가 뱃속에 있었어.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. 나라면 중절해요. 사람은 처지에 따라 다 다르겠지. 난 그럴 힘도 용기도 없었어. 가난한 여비서 입장에서 신분 상승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? 아니. 자살하는 방법으로 약 대신 아버지를 택했어. 이해 못할지 몰라. 처음 들은 얘기예요. 아버진 아셔. 내려와. 저녁 먹자. 상민 씨. 아버지 바꿔줄게. 통화하고 싶으시대. 여기요.